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다니는 직장에 연말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송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제 2020년이 되어서 또 신년에 모임이 직장에 많이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바빠가지고 영상 제작도 하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 바쁜 시기가 연말 모임이라든가 신년의 모임이 끝이 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처럼 산에를 올라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산에 온 거는 작년 송년회 모임에 모였던 손님들 중에 연수목을 구할 수 있으면은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연수목이라는 거는 이제 벼락 맞은 감태나무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감태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혹시나 벼락 맞아서 수피가 벗겨지고 옛날 산신령이나 도사들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처럼 된 그런 감태나무가 있으려나 해서 올라와 봤습니다만은 벼락 맞은 감태나무는 보이질 않네요. 감태나무는 완전히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태나무는 이렇게 특이하게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봄이 돼서 새순이 돋아나면은 그때서야 새순에 밀려서 잎이 묵은 잎이 떨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태나무는 많은데 벼락을 맞아서 수피가 울퉁불퉁한 나무는 보이질 않네요. 하나 발견했습니다. 발견은 했는데 썩어버렸네요. 이렇게 썩어서 뚝뚝 부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벼락을 맞고 껍질이 벗겨져도 살아있는 그런 나무가 필요한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회양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회양목은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색의 싱싱한 잎을 달고 겨울을 월동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옛날에는 이 굵은 가지를 도장 파는 데 이용을 했다고 도장나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약용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또 이 잎이 옛날 시골에서는 이제 나무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떼서 밥도 해 먹고 또 난방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나무를 불을 떼면은 잎이 이 납작 하던 잎이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서 꽝 소리를 내고 터진다고 해서 꽝꽝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식 학명으로 꽝꽝나무라는 나무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생김새는 이 회양목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회양목은 사실은 정식 학명으로 꽝꽝나무라는 나무와는 다른 나무입니다. 이제 이 회양목은 황양목이라고도 하고 이제 피부병에 효과가 좋아서 진하게 달여서 목욕을 하면은 피부병이 쉽게 낫고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피부가 데이지 않을 정도로 따끈하게 팔팔 끓인 물을 식혀서 이제 거기에 몸을 담그면은 악성 생식기병에도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임질이나 전립선염, 매독, 고환염 그런 걸로 인한 통증에 약용을 합니다. 이제 섭진이나 또 기계충, 도장버점, 옴, 알레르기 등에도 약용을 하고요. 이제 이 해양목은 주로 이제 석회질이 많은 땅에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회양목이 저 멀리까지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고 있네요. 감태나무는 엄청나게 많은데 벼락 맞은 감태나무는 아까 한 그루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썩어서 지팡이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뚝 부러져 버리는 그런 것만 봤는데 회양목이 엄청나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고 있고 금방으로 감태나무도 많이 있는데
벼락맞은 감태나무는 보이지도 않고 힘드네요. 이제 이 감태나무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 효능이 있어가지고 중풍,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혈액 순환 계통의 병에 효과가 아주 좋은 약나무입니다. 여기도 해양목이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강나무가 우물 통통하게 볼록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 중에서는 봄에 비교적 이른 봄에 일찍 꽃을 피우는데 이렇게 꽃망울이 볼록하게 이렇게 맺혀 있다가 조금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노랗게 산수유꽃과 닮은 꽃을 피웁니다. 이제 이 가지를 꺾어서 향을 맡아보면은 우리가 주방에서 양념으로 쓰는 생강과 같은 향이나 매콤한 매운맛이 나서 생강나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양명으로는 삼처풍이라고 해서 주로 혈액순환계통에 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혈 같은 거, 또 여자분들 아기 놓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손발이 시려서 찬물에 손못 담그고 그러한 병에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봄철에 돋아나는 새순을 따서 장아찌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아주 향기가 좋은 양나무입니다. 이렇게 생강나무는 이렇게 묵은 가지는 오래된 굵은 가지는 이렇게 회색이 도는데 새로 나온 가지는 이렇게 녹색입니다. 이런 가지를 부러뜨려서 향을 맡아보면은 생강과 똑같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저 가지를 잘라다가 차를 끓여서 마셔보면은 향도 좋고 물도 붉은 색이 우러납니다. 벼락맞은 연수목이 벼락맞은 감태나무가
영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바위가 많은 지대에 자생하는 감태나무들이 보통 보면은 벼락을 맞아서 껍질이 울퉁불퉁한 그런 나무들이 감태나무가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또 아쉽게도 감태나무가 별로 보이질 않네요. 감태나무가 보이길래 가시덤불을 뚫고 올라봤는데, 이것도 숲이가 너무 매끈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만들기에는 너무 가지 굵기가 어리네요. 저 너머 쪽에 좀 불그스레한 잎을 달고 있는 저 나무들이 다 감태나무인데, 한번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운지버섯이 꽃처럼 아주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생쥐에게다 암세포를 이식을 한 다음에 각종 암에 좋은 약초들이나 버섯들을 추출물을 먹이고 주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뭐 다른 항암에 좋다고 알려진 약초나 버섯들은 암 이식을 한 암세포가 많이 소멸이 되어도 그래도 몇십 프로 정도까지는 남아 있었는데, 이 운지버섯 추출물을 투여한 쥐는 이식한 암세포가 100% 소멸해서 없어진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운지천이라는 드링크가 개발돼 나왔었는데, 이게 운지천, 즉 버섯, 운지버섯으로 만든 드링크제였습니다. 이제 운지버섯은 낮은 야산에서도 흔하게 발견이 되고, 또 버섯 크기가 작아서 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따서 손질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운지버섯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항암 효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효과가 좋은 버섯이 운지버섯입니다. 여기도 돌이 좀 있는 돌러들 지대에 감태나무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벼락맞은 감태나무 연수목이 있을까 없을까?
벼락맞은 감태나무를 연수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좋은 기운이 나무로부터 나와서 그 나무를 그 벼락맞은 감태나무인 연수목으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짚고만 다녀도 수명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연수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전부 다 벼락맞은 건 없고 숲이가 매끈한 것들만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연수목으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짚고 다니면은 수명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연수목으로 지팡이를 많이들 만들어서 짚고 다니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연수목 지팡이가 비싸게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로 연수목으로만 지팡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뚫고 다니기도 힘드네요. 그런데도 연수목은 한 그루도 안 보입니다. 또 여기에서 화살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화살나무는 이제 이 가지에 코르크질의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꼭 화살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화살 끝에 다는 깃털과 비슷한 모양이라서 이제 화살나무라고 하는데, 이 화살나무를 양명으로 귀전우라고 합니다. 이제 이 코르크질을 태워서 그 재를 손발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안 빠질 때, 이 코르크질의 날개를 태운 재를 바르면은 붙이고 잠을 자고 나면은 가시가 빠져나오는 그런 효능이 있고 또이 화살나무의 효능은 이제 당뇨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에 이 가지 끝에서 나오는 새순을 뜯어서 우리 선조들은 나물밥을 해 먹고 또 덮어서 차를 만들어서 마시고
그렇게 활용을 했던 나무입니다. 감태나무는 많은데 화살맞은, 벼락맞은 나무는 한 그루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연수목 자체를 찾기도 힘이 들고, 또 찾아도 그 나무가 모양이 기품 있게 생기질 않고, 그래서 아주 기품 있게 생긴 그런 나무는 지팡이를 만들어서 한 1,000만 원씩 될 정도로, 또는 몇백만 원씩 될 정도로 그렇게 비싸게 판매가 되는 모양입니다. 정말 귀하네요. 이렇게 다 수피가 매끈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아까 헤매던 산에서는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옆 산을 왔다가, 뭐, 그렇게 수형이 아주 멋지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벼락 맞아서 수피가 툭툭 터진 이런 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팡이 하기에는 굵기가 조금 작은 편인데, 그래도 혹시나 그분이 이런 거라도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올라온 김에 빈손으로 가기는 좀 아쉽고 해서 채취를 해봤습니다. 또저 앞쪽에도 감태나무가 더 보이는데 조금 더 헤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벼락을 맞아서 좀 울퉁불퉁한 감태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팡이 만들기에는 너무 가지가, 나무가 약합니다.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옆에 벌써 우리가 버들강아지라고 부르는 갯벌들이 꽃가루를 벗기 시작합니다. 갯벌들은 양맹으로 조유근 또는 새조유라고 부릅니다. 줄기와 잎을 약재로 쓰는데 피부병과 상처에 효과가 있고,
또 황달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고 관절염에 효능이 있어서 뿌리를 달여서 복용을 하고 두통에는 창포와 같이 달여서 내복을 하거나 환부에 붙였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제 갯벌들의 마른 잎을 쌀가마나 책 속에 넣어두면은 방충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꽃을 따서 또는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혔을 때 요걸 통째로 따서 이렇게 통째로 따서 쌀과 섞어서 찌어서 이제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면은 쑥떡보다도 오히려 더 쫄깃하면서 맛있는 떡이 됩니다. 이제 연수목도 이렇게 몇 개를 구했으니까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